먹을 텐데.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좀 힙하게 국밥만 먹지 않아요. 오늘은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성수동 뒷골목인데, 새로 생긴 가게고요. 제가 그 이제 푸드, 뭐라 해야 되나, 인플루언서 포스팅 하시는 마탐영이라는 사람과 이제 마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성수동의 아타리라는 야키토리 가게에 가서 이제 포스팅을 한 거에다가 제가 맛있겠다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 아타리 사장님이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한번 가게에 찾아와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신 있냐고, 맛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찾아보시는데. 여보세요. 네.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그냥 들어왔는데 DM이 와서 내가 자신 있냐고, 맛있냐고 그랬더니 뭐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타리라는 가게를, 거긴 예약제인데, 신동엽 씨랑, 또 신동엽밖에 없네 내 인생에는. 동엽이 형이랑 쌈디랑 해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집은 예약제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하고 싶다 싶었는데, 이 사장님이 여기 또 따로 옆에다가 예약제가 아닌 가게를 내서 이 집을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힙하죠? 네, 오늘은 국밥 아니고요. 자기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금 아타리랑 이제 코치 두 번째 가게 이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금 야키토리 다코치 구이하고 있습니다. 아, 문신이 멋있어서 사실은 저는 예전에 많이 싸우다가 이제 갱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섬세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메뉴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오픈을 어제 했다고? 네, 맞습니다. 동생이라 말을 놓기로 해갖고 말 놓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난데모 이데스는 뭐 뭐든지 괜찮습니다. 오마카세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수대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편하게 꼬치를 여러 가지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게 약간 자유롭게 풀어간 느낌입니다. 자, 일단 맥주를 한 잔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아, 이거 다 먹어봐야 되나? 다 먹어볼까? 난데모 이데스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사이드는 뭐가 자신이 있어요? 사이드는 부타노 가쿤이라고 고기 조림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아, 가쿤이. 예, 괜찮으실까요? 제일 비싼데? 네, 맞습니다. 아, 그래도 포테사라는 먹어봐야지. 감자 사라다 하나랑. 예. 가쿤이를 주시고. 예. 나머지는 맛있는 걸로 구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본 가서 제일 당황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밑반찬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시켜야 나오거든. 그래서 몰라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먹겠습니다. 아, 진짜 먹을 텐데 하기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일본 말 못할 때 가서, 이제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삿포로의 시골에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라 나는 적게 먹으려고. 예. 다 식사하러 가고 나는 맥주 한 잔 먹어야겠다, 운동하고. 그리고 호텔 앞으로 나와서 걸어가다 이런 집에 들어온 거야.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셔. 맥주가 보니까 500엔이야. 5,000원. 근데 나한테는 1,000엔이 있었어. 그러니까 맥주를 두 잔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딱 두 잔만 먹어야겠다. 자신있게 이거, 일본말 한 개도 못할 때 이거 달라고 부다사이 해서 먹었는데, 뭐 좀 샬라샬라 하더니 포테이토 사라다를 주는 거야, 샐러드를. 요만한 코딱지만한 게. 그래서 이제 그거랑 맥주를 먹었지. 한 잔 더 시켜서 두 잔을 먹고, 내일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이니까 집에 가야겠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1,300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00엔인, 3,000원인가.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1,000엔밖에 없다. 그랬더니 옷도 내가 멋있게 못 입으니까, 원래 약간 거지 도둑놈 같이 생각하셨나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그냥 경찰에 신고하려는 분위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텔레폰을 못 알아들으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한자로 전화라고 썼어. 그래서 근데 쓰래. 의심의 눈초리를 주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스태프들을 불렀어. 통역이 와갖고,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것으로 거지 아니라고. 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통으로 빌려서 진짜 많이 팔아줬지. 맞아. 너무 속상해서 거지 취급을 당하고. 일본은 일단 기본 나오는 찬이 자리값처럼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염통? 예, 염통. 염통이랑 다리살? 다리살. 허벅지? 예. 와. 플랫입니다. 염통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그냥 먹나요? 예. 그대로? 예, 그대로 드시고, 이제 마지막 점은 와사비 살짝 얹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꼬치는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사라져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 빵도 줘. 스패츄럼. 예쁘다.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거 참 맛있다. 와. 와. 현식아, 먹어봐. 고독한 미식가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포테사라라고 하는데 감자 샐러드를 먹으면 이 주인장이 요리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맛있다. 이거 잘 팔리겠다.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스파라거스 한번 야채 맛있습니다. 드시는 게 오야.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딴 거 다 먹어보고 싶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네.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와, 아,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 그냥 혼자 와서 먹을 것 같은데. 아스파라거스, 얘도 그냥 먹나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사장님이 일본에서 야키토리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난 그게 난 제일 멋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에 안 가고 일본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옛날보다는 현재 진짜 많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자카야도 그렇고 스시도 그렇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본고장의 맛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일본 여행을 좀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막 유튜브 일본어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막 정보들이 막 그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집에서 고기 먹을 때 얘기했잖아. 예전에 정보가 이렇게 제한돼 있을 때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권력자였는데 이제는 할 힘만 있으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막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본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야키토리 심지어 스시도 다 배울 수 있고 중국에 가지 않아도 마라탕을 배울 수 있고. 아, 너무 맛있다, 여기. 맛있겠지, 뭐, 저거. 그 다음으로 다리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어. 보이시는 이제 배된장, 소스랑 같이 곁들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아이디어로 만든 거야, 아니면? 이것도 이제 일본 이제 야후라든지 구글로 어. 일본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긴 일본에 이렇게 임금 왕자를 찍은 거야 아니면? 아 이게 이제 고기가 좋아야 돼. 아 고기가 포인트를 일부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야. 됐습니다. 네, 사이드 7장에 가끔 준비해드릴게요. 야, 아, 너네도 오늘 이거 끝나고 다 먹어봐. 진짜 여행 온 기분 든다니까. 간이 되게 좋고, 되게 술을 시키게 하는 그런 간.
박훈이도 먹어봐야지. 얘는 되게 고급 갈비찜인데 고기가 돼지고기 느낌. 생파가 위에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계속 잡아주고. 야 진짜 요리 잘한다. 이거 일본에 가서 가게에도 일본 사람들한테 잘 될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고기 좀 드시다가 이게 산초 절임입니다. 또 동엽이 형 생각나네. 야 잘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파스타도 먹고 할 거라고. 너무 지금 국밥이랑 너무 한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저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니까요. 날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야 그냥 자신 있으니까 DM으로 보내지. 야 연예인 한번 와서 먹어봐. 이게 좀 먹을 줄 안다며. 야 맛있다. 와 츠쿠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츠쿠네야. 드시는 방법은 츠쿠네랑 쓰라 잘게 좀 부셔가지고 입이랑 같이 싸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처음 들어보네. 자 얘도 먹어봐야겠네. 닭 츠쿠네는 뭐예요 내용 이거는? 츠쿠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닭고기랑 원래 닭 연골을 많이들 섞는데 저는 닭고기랑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를 좀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약간 완채처럼 만들었어요. 잘한다. 와. 오마이.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한 거야? 요리를 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일식만 3년? 아 진짜? 네. 대단하네. 진짜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일식은 진짜 별로 안 됐어. 와 대박이다 이 집 진짜. 야 민날개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발라진 소스는 고추장 소스인데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그대로 드시면 돼요. 민날개? 예. 아 술도 있구나. 니온슈 잔술 하나. 네 알겠습니다. 코치네 사케. 야 우리의 집 한번 올려드릴게요. 닭똥집. 한잔 따라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약간 니골이 이거네. 약간 맞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네. 네 맞습니다. 맛있다. 하... 이 집은 뭐냐면 일본도 가면 야키토리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블록 걸로 하나예요. 건너서. 근데 그냥 우리는 관광객이고 외국 사람이니까 와 그 문화가 신기하고 오 볏짚까지? 근데 그렇게 고급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 야키토리 집도 조금 고급 집에 예약을 해서 가시면 일본 안에서도 맛이 단계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서민들이 먹는 야키토리의 느낌은 아니에요. 좀 되게 비싸고 공들인 야키토리 집 느낌? 일본 안에서도. 아, 우리 일본어 선생님을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우리. 일본 사람을 이걸 꼭 먹여보고 싶어. 근데 분명한 건 이 야키토리는 미식의 세계의 음식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백종원 형이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부위별로 세분화되게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된다는 건 되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 그냥 돼지고기, 그냥 뭐 삼겹 끝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뭐 어디살 어디살 뭐 소고기도 우리나라 한우를 되게 사랑하니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판다는 뜻인데 닭고기는 사실 우리나라 치킨만 딱 좋아하지 뭐 그러니까 부위별로 먹는 문화가 없었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야키토리 집이 잘 된다는 건 소비자들이 이제 입맛이 고급이 돼갖고 그 부위별로 맛을 즐기고 싶다는 뜻이니까 미식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가게인 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횟집으로 오면 안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닭 안심? 네. 앞에 보시는 유즈코쇼 살짝 얹어서 곁들여주시면 좋으세요. 와. 담백한 거 드시면서 닭껍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와사비랑 같이 곁들여주시면 되세요. 얘는 좀 맛없어 보인다. 맛없지 않네. 야. 맛있다. 참 맛있습니다. 내가 감탄할 만한 일본 음식을 하는 일본에서 음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의 음식을 만날 때 아, 되게 좋은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은 느낌? 여행 안 가도 거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야, 태국 음식점 우리 많잖아 요즘에. 태국, 태국 분들이 와서 하시는 데가 옛날에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서울로 사람들이 오는구나,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좀 있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 당연히 어 야키토리 아무 동네나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아니야 피자가 피자헛이랑 피자인만 있었거든 옛날에. 뭐 무슨 미스터 피자니 무슨 뭐 없어. 도미노니 그것도 나중 얘기고 지금 막 이태리 피자에 무슨 피자에 수제 피자에 아 그런 느낌? 내가 오랜만에 이런 거를 또 먹으러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건강하게 먹으러 다녀야겠다는 생각? 한국에 서울에서 좀 더 미식을 즐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게 하는 그런. 아, 야, 근데 뭘 추가하고 빼고가 없네. 지금 내가 거의 다 먹었잖아, 그치? 네. 너무 맛있다. 이걸 다 먹어야 되네. 야, 근데 감자 사라다가 잊혀지지가 않네. 뭘 이렇게 많이 해, 또? 얘는 어깨살입니다. 등쪽이랑 안쪽 뼈 이제 붙어있는 살이에요. 야, 여기도 부모님이랑 올 때 같진 않고요. 혼자 와서 딱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잔하던가 맛있는 거랑 여자친구랑 와서 맛있지 먹을 텐데 나온대야 사장님이 건달 같아 보이지만 건달 아니래 그래서 아는 체 하면서 아 여기 되게 좋다 잘 만들었다. 근데 일본 분들이 이걸 먹으면 뭐라고 할까? 좋아하실 것 같아. 목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 어깨살이 곧 나을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야, 되게 기름지다. 네, 그래서 목살 저희 거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약간 대창 같다고 기름이 너무 녹진하다 보니까. 네, 양념이 진짜 맛있다. 아, 이거는 시치미를 가져야 되네. 그 생각을 못해. 진짜 대창 같아.
직장 맞아. 괜찮은데. 와이프랑 올 거야? 와야 될 것 같지? 그렇습니다. 어깨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야. 옆에 보이시는 대파 절임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자, 이제 좀 그만 구울까요, 이제? 네. 어깨. 조직 생활 했었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따로. 잘한다. 형 노래할 때 제일 멋있지. 네. 너도 요리할 때 제일 멋있다. 그냥 막 톡도 하고 하거든요. 아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면 와야겠다. 괜찮을 것 같아. 감자 사라다 하나 더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자 사라다. 예. 인상적이었어. 핑크 페퍼가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칵 터질 때 그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중에 매쉬 포테이토 하면 그렇게 해봐야겠다. 파랑 후추랑 섞어가지고. 진짜 뭐 저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일본 활동 20년 하면서 먹은 야키토리한테 뒤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 네. 물론 뭐 조금 더 약간 펀치가 있는 집들이 있지. 그런 데는 약간 닭 사이즈도 좀 크고. 근데 와 너무 맛있었고. 야키토리 집인데 감자 사라다로 마무리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그만큼 맛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먹을 텐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 먹을 텐데도 이런 곳에 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새로운 시도였고, 너무 친해진, 너무 음식 잘하는 동생의 새로운 가게 코치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미식의 날, 약간 오늘 편집한 거 보시면 제 표정이 되게 오랜만에, 물론 국밥 먹을 때 행복함도 있지만 이렇게 우와, 오, 와, 와 하면서 먹는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꼭 시간 되실 때 맞으면 와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자야, 이거 와서 먹어봐. 진짜 맛있었어. 고맙습니다. 먹을 텐데. 어? 우동? 어? 구독 좋아요. 지금 얘기한다고 해줄까? 해줘. 그래? 아니야, 오늘 그냥 넘길래. 구독을 안 눌러주고 싶으니까 구독을 안 누르는 건데 그걸 계속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해봤자 눌러주시겠냐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좋아요라도 좀 누르세요. 구독 안 해주셔도 돼요.